TV조선 미스트롯2에서 외국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정확한 한국어 구사어와 꺾기 실력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던 푸른 눈의 참가자 미국에서 온 마리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마리아가 최근 팬카페의 활동 재개 소식을 알리고 방송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호를 단신으로 오직 케이팝 가수가 되겠다고 먼 이국 땅에 와서 참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느덧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마리아 양을 보니 참 대견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부쩍 야윈 모습에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오늘은 마리아 그녀에게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리아가 TV조선 미스트로트에 처음 출연했을 때 금발의 미녀가 무슨 한이 있어서 절절한 트로트를 부르겠느냐는 편견은 방송으로 쏙 들어갔죠. 울면서 후회하네, 정말 좋아하네, 목포행 완행 열차 등 국민 가요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최종 12위라는 높은 성적으로 경연을 마무리했고 장윤정은 외국인 치고 잘한다가 아니라 그냥 잘한다며 마리아의 실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장윤정이 인정한 실력자지만 사실 경연 내내 마리아는 자책하며 머리를 싸매야 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티가 역력한 얼굴이 모니터에 다 드러났고 한국인이 아니라서 몸짓의 어색한 부분을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경연을 준비해야 했죠. 노력으로 얻은 결과에 마리아는 대만족한다면서 미스트로트는 인생을 바꿔놓은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무엇보다 생활비를 벌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이후 한국 연예계에 데뷔는 했지만 비자 갱신을 위해 미국을 오가야 했고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방송에서 보기 힘들어졌는데요. 버클리 음대 합격까지 고사하고 트롯과 사랑에 빠져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혈혈단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마리아는 공황장애와 남자친구와의 결별로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2017년 미국 뉴저지 주한인회의 추석 큰잔치 노래자랑에서 1위를 한 뒤 우승 상품인 한국행 비행기 표를 얻어 한국에 처음 왔는데요. 미국인 마리아는 고등학생 때 엑소와 BTS를 보며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한국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본 영화에서 흘러나온 트로트 선율에 매료되었죠. 이후에 트로트를 공부하며 외국인답지 않은 발음과 꺾기 실력을 쌓았는데요. 마리아의 노래는 현란한 댄스나 제스처도 없었지만 그 노래 하나만으로 충분히 피를 주고 있었죠. 어차피 트로트라는 장르가 한국인이 느끼는 통속적인 것이라 해도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것이니까요. 마리아를 보면 불가에서 말하는 윤회가 있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는데요. 미국인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한국인의 느낌이 나고 그녀가 주현미의 노래를 그렇게 한국인의 필링을 가지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전생의 인연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할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였다는 사실은 그런 인연을 더욱 짙게 하는데요. 어릴 적 마리아는 화이자의 고문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독일계 미국인 아버지와 폴란드계 미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평소 음악을 좋아해 라이브 뮤직쇼나 디너쇼를 자주 다녔던 아버지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하여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합창단에서 코러스로 활동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 축구를 하기도 했었던 마리아는 강아지, 햄스터, 기니피그, 물고기, 그리고 오리를 키웠던 경험으로 수의사를 꿈꾸는 아이였었죠. 다만 학창시절 중학교 때에는 왕따를 당하면서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는 등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당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왜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었죠. 더불어 또래 친구들은 모두 연애를 하는 반면에 본인은 짝사랑을 하고 있었음에도 연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그 대신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6살, 3살 터울의 오빠와 언니와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하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런 마리아가 학창시절 15살 무렵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케이팝이었는데요. 원래는 마일리 사이러스, 아리아나 그란데를 좋아해 음악을 계속 들었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 그룹 엑소와 레드벨벳의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고 케이팝을 보고 들은 뒤로 마리아는 케이팝에 빠지게 되었죠. 그 후 케이팝을 듣기 위해 한국어를 배워가며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된 마리아는 어느 날 한인회에서 노래자랑 대회를 연다는 소식을 접했던 마리아의 아버지로부터 도전해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7년 미국 유저지 주한인의 추석 큰잔치 노래 자랑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마리아는 대회에서 포미닛의 미처를 선곡해 노래 랩춤을 선보여 1등을 차지함과 함께 1위 상품이었던 대한항공 왕복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마리아는 한국으로 가서 가수의 꿈을 펼치겠다는 목표를 잡게 되죠. 다만 굳이 왜 먼 곳으로 가려고 하는지 위험하진 않을지 걱정으로 인해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를 했었으나 후에 딸 마리아의 도전에 용기를 주었고 결국 1등 상품으로 받은 비행기표를 계기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된 마리아는 처음엔 자취방을 얻은 뒤 홍대에서 버스킹을 하였지만 반응이 좋지 않았고 그 대신 유튜브에 K-POP 커버 영상을 올리면서부터 조금씩 이목을 끌게 되었죠. 그러더니 2019년 예능 너의 목소리가 보여의 참가자로 방송에 출연하면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유학소녀 히든싱어에 출연하는 등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나 반짝 이슈가 되었을 뿐 계속 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리저리 노력했으나 결과에 만족스럽지 않아 실망을 많이 했던 이때에 우연히 영화 귀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곤 국악을 바탕으로 한 음악에 빠져 한국 전통음악을 찾던 중 가수 주현미의 노래를 듣고선 트로트 가수의 꿈을 꾸게 되죠. 그러던 중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시기에 미스트로트가 개최하면서 2020년에 마리아는 미스트로트의 대학부로 참가하게 되는데요. 당시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준결승전에 입성하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지만 아쉽게도 최종 12위에 머물면서 결승 진출엔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당시 준결승에서 마리아는 목포행 완행 열차를 열창했고 조영수 작곡가는 예전에는 기교가 단순했다면 지금은 각 소절에 알맞는 기교를 구사한다라고 극찬했고 장윤정은 마리아의 인생곡 목포행 완행 열차가 완성됐다. 그리고 엔딩을 너무 아름답게 처리해서 좋았다고 심사평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미스트롯의 마리아가 참여했을 당시 해리 해리스 조한 미국 대사가 본인의 트위터를 이용해 마리아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때 마리아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마리아는 마지막 연애가 1년 전이라고 밝히며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해 털어놨는데요. 마리아는 전 남자친구에 대해 게으른 남자였다. 내가 잔소리를 해야 해주고 내가 헤어지자는 말을 해야 맞춰주기 시작하더라. 그런 밀당이 계속 있었다. 믿음이 갔을 땐 또 게을러졌다고 말했죠. 이어 그녀는 내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나 좀 불안해라고 이야기하면 반응이 너무 차가웠다.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공황장애를 알아왔다는 마리아는 공황장애 증세는 중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미국에서 왕따였고 한국에 와서 가수 준비를 하면서 또 그랬던 것 같다고 말해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마리아는 한국에 온 뒤에도 오디션 합격도 못하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 힘들었다며 미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조금만 더 견뎌보자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버텼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죠. 방송에 출연한 역술가는 마리아가 어린 남자보다 나이 많은 남자와 잘 맞는다며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사랑을 줄 수 있고 아껴주는 사람이 본인과 잘 맞는다. 연애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내년부터 3년까지 들어온다라고 말했고 마리아는 역술가의 말에 동의하며 저보다 어린 남자는 절대 안 만난다. 미국에서 온 문화인 것 같다. 어린 남자는 철이 없다며 웃었는데요. 한편 가수 활동 외 결혼에 대해서는 결혼의 국적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한국 남자든 미국 남자든 문제되지 않아요라며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말하기도 했으며 그녀의 이상형으로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라고 합니다. 최근 활동이 없자 잠적설이 돌던 마리아가 새 소속사와 함께 활동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부쩍 야윈 모습에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죠. 마리아는 가수가 되기 위해 30kg 이상 감량했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마리아의 과거 사진이 공개돼 시선을 모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살이 많이 쪄서 85kg까지 나갔었다며 다이어트 비법으로 비건 다이어트를 소개했습니다. 비건 다이어트는 계란과 유제품을 전혀 먹지 않고 채식을 하는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현재 방송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는 트로트 앨범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무조건 정통 트로트를 하고 싶어서 다양한 작곡가에게서 곡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어요라며 빠른 것보다도 완벽하게 앨범을 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전했죠. 개인적으로 주현미 선생님의 팬이어서 정말 같이 해보고 싶다며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K-POP을 좋아하고 순두부찌개 등 한식도 입맛에 잘 맞는다며 한국이 좋다는 말이 하는 미국에서의 가수 활동은 생각해보지 않았고 한국에서 활동이 잘 맞고 트로트 가수들이 하는 행사 무대도 너무 재미있어서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트로트를 더욱 알리고 싶고 나중에는 영어로 트로트를 불러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며 다부진 각오를 전했는데요. 마리아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뜻하는 바를 이루고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 구독, 좋아요